이때 먹잇감이 꿀려매벌레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꿀려매벌레는 순식간에 붕대를 받침과 동시에 궁극인 달콤한 꿀려매의 저주를 사용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암호무 옆에 병아리는 왜 있는 거임? 꿀려매벌레는 굉장히 감각적인 동물입니다. 어떠한 정보도 없이 먹잇감의 위치를 예측해 사냥을 하는 것이 아, 내 눈! 첫 번째 붕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꿀려매벌레와 같이 위협적인 포식자를 조우하면 인배방어를 하는 것이 국룰이기 때문에 먹잇감들이 위쪽 수풀에 없었다면 확실하게 아래쪽 수풀에 아, 내 눈! 아, 얘네 체크를 안 하나 봐. 꿀려매벌레는 난폭스러운 성격과는 반대로 굉장히 귀여운 외모를 가진 한마디로 갯모에가 쩌는 벌레입니다. 네, 아무 귀엽당. 잘 만들었어, 챔피언을. 진짜 찐따 같아. 예? 자신의 사기적인 도주기만 믿고 깐족거리는 어리석은 녀석. 이에 꿀려매벌레가 르블랑의 W를 예측하여 붕대를 맞힌 뒤 360도 회전박치기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응, 죽었어. 멍청한 녀석. 맛있다. 대포 미니언은 꿀려매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이 개자식아! 꿀려매벌레는 먹잇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무시무시한 벌레지만 한편으로는 먹이 활동을 어려워하는 띠띠란 녀석한테 먹이를 나눠주기도 하는 따뜻한 벌레입니다. 일로와, 방어타! 역시 먹어! 꼬물딱! 그렇지! 야, 정글 이만큼 생각해주는 사람 없다? 맛있다! 미니언 사이에 숨어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홀로 남은 주제에 라인을 섭취하는 오만방자한 녀석. 이에 꿀려매벌레가 미니언 사이 2mm밖에 되지 않은 좁은 틈 사이로 붕대를 달려 맞힌 뒤 뒤로 빠지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붕대를 달려버리면서 뭐지? 이걸 못 맞췄어. 그렇지. 아 내 눈. 귀에 막아. 아 내 눈. 왜? 꼬물딱.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번에는 분신을 사용해 포식자들의 눈을 속이려는 르블랑. 하지만 23.0의 시력으로 달의 표면까지 관측할 수 있는 꿀려매벌레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야, 이거다. 누가 봐도 이거다. 야, 이거 맞아, 이거야. 뭐지? 정확했죠? 보시면 빨았어요? 아, 근데 나는 이미 요거다 하고 거기 이미 시야가 요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애가 보이지도 않았음. 솔직히 꿀려매벌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꿀려매에 달라붙어 은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아니 안 되는데 이거? 뭐지? 꿀려매가 진화해버린 이 세계의 흉측한 꿀려매로 인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평범한 세계로 전생한 꿀려매벌레가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올바른 인배를 시도합니다. 꼬물딱. 멍청한 녀석. 정글 개입 없이도 개바르는데 굳이 바텀의 갱으로는 비애고 이에 꿀려매벌레가 충전하고 있던 두 개의 붕대를 모두 수인한테 바쳐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슉! 꼬물딱. 그렇지! 킬까지 마실다. 꿀려매벌레는 무빙의 달인입니다. 스웨인의 허접한 스킬 따위는 꿀려매벌레에게 닿을 수조차 없습니다. 뭐지? 응, 안 맞아? 개자식이. 미안합니다.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진라면 순한 맛. 이제 진라면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슈! 뭐야? 지나갑니다잉? 아니 스웨인 뭐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저만 뺐다. 그래. 진 어씨 없고 저만 뺐으면 나쁘지 않아. 개까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상황. 아까와는 다르게 스웨인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전투에 참여했지만 이미 너무나도 강력해진 꿀려매벌레에게 스웨인은 그저 불판 위의 주꾸미와도 같았습니다. 꼬물딱. 그렇지! 맛있다. 포탑골드는 꿀려매벌레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상종 좀 할게요. 아, 영상 찍어야지 우리. 내가 잘 크면 영상 더 잘 나와. 꿀려매벌레가 한창 포탑골드를 야무지게 섭취하던 도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 온다, 이거 바텀이다. 위로 올라가. 아닌가 봐. 뭐지? 여기 벽 너머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꿀려매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마법공학 전멸을 사용해 먹잇감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꼬물딱. 두벅두벅. 맛있다. 이거 그냥 살려줌매. 꿀려매벌레는 은신의 달인입니다. 꿀려매에 달라붙어 있는 꿀려매벌레의 모습은 그 사실을 알고 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때요?
꿀렘의 같아요? 이때 먹잇감이 꿀렘의벌레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사정거리 들어오자 꿀렘의벌레는 순식간에 붕대를 받침과 동시에 궁극기인 달콤한 꿀렘의 저주를 사용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꿀렘의벌레의 놀라운 점은 은신뿐만이 아닙니다. 위험한 순간에 최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꿀렘의벌레의 상황 대처 능력은 가히 위기 탈출 넘버원에 능가하는 정도입니다. 쪼물딱 휘웅. 그렇지, 피지컬 시렸다. 맛있다. 여기 다시 한번 꿀렘의 달라붙어 은신을 하고 있는 꿀렘의벌레가 있습니다. 뭐지? 차리 비운 경고 떴어. 서당계 3년이면 바람 기억을 완창한다던데 아직도 꿀렘의벌레의 존재를 지각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꿀렘의 적분 중인 미개한 녀석들. 이 집 바텀 녀석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뭐지? 걸렸구나 이 자식. 꿀렘의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와우. 끝.